어떻게 지내세요? 예, 여름에 지난 여름에 너무 많이 그 온도가 높아가지고 예. 힘들었는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예. 에어컨을 틀면 이렇게 몸에 이렇게 그 몸 온도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에어컨을 틀면 밤새 많이 밤에 틀 수가 없어가지고 많이 틀면 냉방병이 와가지고 좀 고생을 많이 해가지고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게르르 가서 밤에 잤는데 저녁까지 잠깐 틀고서 밤새 에어컨을 한 번도 안 틀었는데 더위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숙면을 취할 수 있었어요. 오늘은 제가 네, 단열이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저녁 한 7, 8시 정도까지 틀면 밤에 잠자리에 잠깐 혹시 틀게 되면 틀고 그 무더웠던 작년 여름에 그러니까 밤에는 한 번도 에어컨을 안 틀고 잤어요. 근데 그게 예, 저희 집이 이제 아파트가 안 더운 편이거든요. 예. 근데 거기에서도 그게 불가능해가지고 예. 거의 와이프하고 여름 내내 떨어져 살아야 할 정도로 예. 그 계리에서 제가 여름을 다 났어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감사했어요. 예. 작년 여름에. 겨울에는 어떠세요? 겨울에도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예 그 전기 판넬이 깔려 있는데 예. 그거를 전 사용을 안 해요. 그리고 벽난로를 쓰는데 예. 저녁에 한 10시 그 정도 벽난로 피면 이게 30도까지 올라가요, 온도가. 그래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이랑 같이 사는데 막내 아들이 더워서 속옷만 입고 막 뛰어다닐 정도로 너무 덥다고. 예, 예, 그리고 나서 거의 안, 그러고 나서 단열을 안 하는 거죠. 밤에, 그럼 이제 그 난로가 무슨 12시에서 1시간 꺼져요. 근데 아침 되면, 그때도 아침이 돼도 16도에서 20도 사이를 온도를 유지를 해줘요. 그러니까 추우면 아침에는 장작 한두 개를 넣거나 아니면 안 넣거나 그렇게 하니까 거의 저 같은 경우는 난방비는 제가 그 장작을 사루벨을 샀거든요. 그래서 사루벨을 샀는데 그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난방비를 한 60만 원.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 봄쯤에 사면 장작비가 좀 싸거든요. 그리고 배달비까지 60만 원 든 것 같은데 그거를 겨울 다 나도 아직 장작이 남았으니까 예, 그런 일이 제가 계속 아들이 우리 막내 아들이 방학이라 거의 대를 거의 살았거든요. 겨울에도 예, 공부하고 하느라고. 근데 사실 그런 면에서 난방 면에서는 아주 진짜 우수하더라고요. 며칠씩 외출하고 오시면 어떨까요? 그래도 뭐 밖에가 영하 10도 정도 떨어져도 안에는 안에는 영상이에요. 그 영상 많이 떨어져도 10도? 영상 10도나 그 뭐 하면 조금 해. 며칠씩 난방 그렇죠? 안 하고 있다가 예, 예, 예. 아니면 그 뭐 저기 최고 제가 떨어진 게 9도까지 본 것 같은데 햇빛이 있는 날은 한 14도, 12도 10도에 15도 사이 왔다 갔다 해요. 밖에가 영하여도. 그러니까 친구들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 무슨 하우스처럼 저는 어떻게 살려고 했냐고 막 그랬는데 지금은 다 놀래요. 진짜 놀래고 뭐 그 돈 주고 왜 이렇게 짓냐 막 했는데 지금은 그 건축하는 친구들도 와서 되게 놀래고 가요. 지금 뭐 제가 그 친구 중에 여기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쪽 일하는 친구들이 많고 처음에는 반대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자주 오기도 하지만 와서 많이 놀래고 가요. 아주. 예예. 예예. 빨래 피부가 제일 좋습니다.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빨래 피부가 지금부터 녹여가지고 마저 닦아주시면 바짝해질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예예. 아 예, 고맙습니다. 혹시 그 친구들 이제 조금 날 따뜻히 좀 불려서 예예. 불러서 한번 나 닦으려고. 아 그래서 그 감사하다 전화 드린다고 했는데 아이고. 와서 예. 늦어가지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예, 어제는 예. 깔끔하게 아주 잘 돼 있더라고요. 예예.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예.